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닙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 5.4% 상승했고 수입 물가는 36.3%나 올랐다고 합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3고 위기 가운데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27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돌입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당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취약해진 우리 경제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긴 어려울 뿐더러 새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마저 통제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발목 잡혀 제대로 일하지 못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생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우리 국회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기 위해 오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 전문가 및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들은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